뭐? 추운 겨울에 보일러 동파나 급배수 시설의 동파로 인해서 인건비와 자재비 모두 보상이 되는 주택화재 보험이 있다고? 정말이야, 리얼리? 네, 맞습니다. 겨울철에 보일러나 급배수 시설의 동파로 인해서 인건비와 자재비 모두 보상이 되는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Follow me! 안녕하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겨울철에 특히 아파트보다는 노후된 주택에서 보일러 동파나 혹은 급배수 시설의 누수로 인한 난감한 적이 한 번씩 있었을 겁니다. 또한 매년 그런 경우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사람을 부르면 부르는 게 값인데요. 그런데 인건비, 자재비 모두 보상이 되는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보험사에서 노후되거나 혹은 면책기간이 있고 본인 부담금도 있는데 H사, 아니 말씀드릴게요. 하나손해보험에서는 면책기간이었고 가입 즉시 보상이 되는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100만원까지는 본인 부담금이었고 100만원 이상부터는 10%의 본인 부담금으로 최대 800만원까지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동파로 인해서 보상이 되는 주택화재보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추운 겨울에 많은 분들이 동파보험 혹은 주택화재보험을 많이 가입하는데요. 하나손해보험의 장점은 첫 번째, 30년 이내에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보일러나 기타 배수로 인해서 누수나 동파로 인해서 보상이 됩니다. 또한 면책기간이 없기 때문에 가입하고 바로 보상이 되고요. 세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데요. 노후된 급배수 시설에 배관을 제외하고 모든 자재비와 인건비가 간이 영수증만으로 보험금 청구하면 모두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는데요. 저는 하나손해보험 설계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회사 중에 하나손해보험만 동파, 그리고 노후된 시설, 그리고 가입 즉시 면책기가 없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손해보험의 주택화재보험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화재보험의 가장 기본은 화재나 배상 책임, 그리고 도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외에 보일러나 급배수 혹은 동파, 그리고 면책기간이 없는 이런 기타 외적으로 제가 특약을 넣어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 회사보다는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